오늘은 시간에는 여러분 사실과 진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게 사실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을 할 때 사실은 사실과 진실을 같은 걸로 취급해버립니다. 그렇죠? 그게 사실이야?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영어로도 여러분 사실과 진실이라는 그 영어 단어가 완전히 달라요. 사실은 뭐예요? Fact라고 부릅니다. Fact. 근데 진실은 truth라고 그래요. 그 이게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좀 확실히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다시 좀 조절을 해야 돼, 사고방식을. 이게 분명히 사실과 진실에는 다른 점이 있으니까 이 단어가 달라요.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술도 같이 먹고 그랬던 친구가 이제 미국에 오래간만에 놀러 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저는 술은 많이 같이 먹는데 담배 체질은 아닌 것 같아. 담배를 피면 뭐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좀 담배를 아주 싫어해. 근데 이 친구는 술도 계속 먹고 그러면서 담배도 계속 이제 와서 피우는데 우리 어린 애들 있고 하니까 이 담배 피우는 게 저도 안 좋고 이제 자기 본인한테도 안 좋을 텐데 그래서 제가 아주 신중하게 충고를 하고 그래서 담배를 좀 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담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그 친구가 다 심각하게 들었어. 그 다 끝나니까 상구야 다 했나 그래 다 했다 꼭 끊어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담배값을 탁 꺼내 주머니에서 그랬더니 담배 한 개를 탁 뽑아가지고 입에 탁 물더니 담배 끊으라는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도 탁 물더니 라이터로 탁 해서 푹 한 모금 들이마시더니 제 얼굴에다 대놓고 나는 너도 담배를 같이 피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 하는 말이 그러면서 상구야 나도 너도 나하고 같이 담배를 피웠으면 얼마나 좋겠냐. 전혀 안 들어먹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담배 끊기로 기대도 하지 마라. 왜? 나는 이 담배 없으면 못 산다. 이 담배가 정말 내 인생의 낙이다. 그래서 이 담배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 아이가 그러니까 네가 담배를 나보고 끊으라고 그러면 나를 아주 괴롭히는 거다. 그래서 내가 담배가 나쁘다는 건 나도 많이 들어서 아는데 이제 앞으로 나보고 담배 끊으라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담배 안 끊어. 그렇게 선언을 탁 하는데
할 말이 있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뭐 그렇게 담배가 나빠도 자기는 피운대요. 그리고 담배가 좋대. 담배 피우는 순간이 나한테는 참 나는 그 순간을 즐겨. 그럼 할 말 없게 만들어버려. 그러고 나서 이제 담배를 다 피우고 한참 후에 그래서 이제 꽁초를 재트리에 이렇게 눌러서 끄면서 조용하게 혼자 말로 뭐라 그러게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끊기는 끊어야 된다. 여러분 거기에서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진실인 줄을 여러분이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난 담배 피우는 시간이 즐겁다. 그거는 사실이에요. 사실, 저 즐겨. 사실이에요. 그러나, 다 피우고 꽁초를 끄면서, 이거 끊기는 끊어야 된다. 그게 진실이에요. 우리 인생은 사실과 진실이 이렇게 상반되게 같이 살아가는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예.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깨달아야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실의 방향으로 갈 수가 있지. 이게 사실과 진실이 헷갈려가지고, 예. 그러면 사실도 진실인 것 같고 진실도 뭐예요? 사실인 것 같고 이렇게 헷갈려서 구분을 못해. 그 친구 그 헷갈리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응. 여러분.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인간이란 것은 어떻게 된 판인지 이렇게. 서로 모순된, 진실과 사실이 모순된 채로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삶 속에서 이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진실과 사실이 혼돈된 상태에서. 제가 옛날에, 이제, 저는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어. 나와서 이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붙었어. 그러니까 부산에서, 그때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 아니라 세브란스라 그랬습니다. 세브란스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예요? 와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막 훌륭하게 보고 세브란스를 가냐? 그런데 전 부산 시내에서 그해 세브란스 붙은 사람은 5명밖에 없어. 그러니 폼 나요 안 나요? 예. 그때 그 기분은 이제 부산 시내를 이제 제가 걸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고 부러워하는 것 같이 느꼈어.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저 합격자 발표를 받고 그 사람 많은 데를 그렇게 가고 싶더라고. 왜? 저 가면 이제 제 나이 또래가 지금 대학을 가는 또래니까 어느 대학 가냐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보면 그 순간이 그렇게 좋아. 세브란스 갑니다. 이야, 성근이가 세브란스를 가냐? 와, 좋겠다. 막
붕 뜨는 거야. 그렇죠? 막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어. 살만 나요, 안 나요? 그래서 사람 많은 데를 가긴 갔는데 재수 없이 한 사람도 안 물어보는 날은 영 김새. 물어보면 행복하고 안 물어보면 불행하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고 산다고? 그러니까 남이 물어봐주고 내가 세브란스 간다고 탁 대답을 하는 순간이 왜 그렇게 행복해요? 우리는 남보다 잘났다 이거죠. 그런 맛을 지 잘난 맛이라 그래요. 그 잘난 맛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물어보면 기분 좋고, 안 물어보면 왜 안 물어보지? 제가 옛날에 미국 가서, 벤츠라는 차를 처음 봤어. 저거를 내가 타보지 못하고 죽을 수는 없어. 그 뭐, 눈이 안 감길 것 같아. 그래서 벤츠를 샀거든요. 네. 샀는데, 네. 저는 벤츠를 사기 전에, 그 미국 사람들이 벤츠를 타고 이제 고속도로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벤츠를 다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운이 좋길지 저 벤츠를 다 타고 댕기냐. 그럼 쳐다보면서, 그래, 나도 저런 색깔 살 거야. 뭐, 이제 이런 생각. 근데, 그렇게 벤츠만 지나가면 저는 다 쳐다보고 막 부러워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벤츠를 타고 가니까 이 미국 사람들은 안 봐요. 그 저는 타고 가면서 보는지 안 보는지 보려고. 그래도 이 사람은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저 벤츠를 왜 그렇게 안 쳐다보는지. 그러면 불행해. 김새.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벤츠를, 이상구가 벤츠를 샀다. 그거를 알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이 알려질 수 있는 방법은 그 벤츠를 타고 동창회를 가야 돼. 근데요, 그래서 동창회를 갔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동창회를 하면, 세브란스 동창회를 한 거예요. 동창회를 하면 이제 그, 먼저, 미국을 먼저 와가지고, 꽤 오래돼서 돈을 잘 벌어가지고 큰 집에 잘 사는 그 선배님 집에서 이제 동창회를 해. 그래서 이제 저는 본래 동창회를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벤츠를 사고 나니까 왜 그렇게 동창회가 기다려지는지, 여러분. 웃기잖아요. 우리가 웃지만은 우리가 이런 거를 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살아갔잖아요. 제가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동창회를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드디어 동창회가 돼서 갔는데, 그 우리 선배님 그 부자 집, 부자 동네에 살아. 그 동네로 탁 들어가니까 캄캄해. 어떤 동네냐면, 아주 부자들은 그 자기 그 자기가 산, 미국에서는 이렇게 별로 큰 지역도 아닌데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우리 지역은 밤에 가로등을 안 킬란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결정해서 그 지역은 가로등을 안 켜요. 왜? 가로등을 켜면 너무 밝다, 밝고, 그러면, 그, 10대 청소년들이 왔다 갔다 하고 시끄럽고 우리는 조용하게 살란다. 가로등 켜지 말자. 그 자기들끼리 투표해가지고 그 지역은 가로등 안 켜요. 그러니까 주로 잘 사는 동네예요. 턱 들어가니까 캄캄한 거야. 아니, 동창들이 내 벤츠를 봐야 되는데. 볼 수가 없는 거지. 예. 네. 6개월을 기다렸어, 동창회를 하는데. 그 기다린 것이 허사야. 와. 그리고 이제 제일 1차로 도착했거든요. 제가 왜, 예. 그, 주차하는 그, 그 지점이 동창들이 많이 이제, 뒤로, 뒤에 차를 대고 지나가면서, 야, 여기 벤츠가 있네. 이건 누구 차일까? 그래서 물어보면, 아, 제 차입니다. 이러고 싶어서. 그 제가 1차기야. 근데, 억울해 죽겠어. 1차로 오면 뭐 해? 안 보이는데. 차가. 무슨 차인지 안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 이걸 누구든지 한 사람을 봐야 돼, 그렇죠? 안 그러면 이게 6개월 동안 기다렸던 이게 허사야. 그래서 안 내리고 다음 동창이 와서 바로 내 차 뒤에 주차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요. 왜? 그래서 내 차가 벤츠라는 것이 동창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는 게 너무너무 억울하더라고. 그리고, 네. 우리는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아요. 네. 자, 그래서, 이번에 오신 참가자님들은 벤츠를 타고 오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깜깜한데, 그리고 그게 또 연말이었어요. 막년에 비슷하게 동창회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 깜깜한데, 추운데, 죽치고 앉아 있었어. 다음 동창이 올 때까지. 자. 그래가지고 성공적으로 다음 동창이 바로 내 동기생이야. 이야, 벤츠 샀구나. 그런데 막 이제 제가 벤츠를 이제 제 벤츠를 보고 그 동창이 이야, 이 새끼 돈 벌었구나. 막 그런데 막 그 말하는 게 상당히 배가 아픈 소리예요. 그 동창이 배가 아파하니까 나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 왜 남이 나를 보고 배가 아픈 게 그렇게 좋을까? 아주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나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안 나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개학이 돼가지고 서울로 왔단 말이에요. 서울 와서 학교 탁 가니까 나는 부산서는 최고로 잘났는데 서울 오니까 잘난 놈들이 너무 많아. 우와, 경기고등학교 출신 40명이야. 거기다가 서울고등학교 뭐, 우와, 폼 잡을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다가 이제, 이야, 이 쟁쟁한 놈들이 다 와가지고, 이거 아차 잘못하면 뭐예요? 그래서 그 당시 연세,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무조건 등수를 매겨가지고 꼴찌에서 뭐요? 10%는 그러니까 70명이면 7명을 잘라요, 무조건. 그럼 낙제야. 그래서 우리가 가보면 위에서 우리 1년 선배, 낙제한 선배들이 있다고. 그러니 여러분 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야. 그래서 보면 그 7명이 왜 낙제했냐 보면 바보라서 낙제한 사람 없어. 어떻게? 뭐 집안에 심각한 문제점이 생겼다, 고민거리가 생겼다, 뭐 연애하다가 뭐요 체였다, 뭐 이래가지고 다 기구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시험 때, 그것도 시험 때 걸려가지고, 시험을 잘 못 쳐가지고, 그래서, 잘린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그 저런, 운명에 걸릴지, 가능성이, 10분의 1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긴장 상태. 예, 네. 아이고,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예.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경기고등학교 나온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이 음악을 좋아해.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클래식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음악 얘기하다가 그래서 이제 친해져 가지고 그 친구가 저보고 자기 집에 놀러 가세요. 저는 그 집에 놀러 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네. 무슨 말이냐? 탁 그 집에 탁 가니까 벌써 이 누르는 거 있죠. 네. 그때는 뭐 일본 말로 요비링이라고 그랬고 뭐 초인종 뭐. 부산에는 그런 거 있는 집이 저는 몰랐어요. 본 일도 없는데 이 친구 집에 가니까 탁 누르니까 저 안에서 도련님 오셨어요. 그리고 이쁜 아가씨가 종종종종 뛰어나더니 대문을 착 열어요. 대문을 착 여는데 그게 뭐 정원이란 게 있어. 정원. 와 대문 딱 열릴 때부터 막 기가 팍 죽었어. 정원 있고 조금 가니까 연못이 있고 금붕어가 있고 우와 그 다음에 이제 현관 턱 열고 우리 집에는 단방 두 칸밖에 없었는데 친구 집에 가니까 응접실이란 게 있어. 그 요즘 뭐 소파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는 응접 세트라고 불렀어. 우와. 그런데 제가 야코가 팍 죽인 게 뭐냐면 피아노가 있는 거야. 피아노가 그 당시에 그게 1962년인가 그래요. 근데 피아노가 있는 거야. 우리는 학교에도 피아노가 없었어. 풍금 뭐 이런 거 있었어. 피아노가 다. 그 친구가, 너 피아노 칠 줄 알아? 그랬더니, 조금 배웠지. 한 곡 쳐줄까? 샥 치는데, 막 저는 죽고 싶더라고. 완전히 나는 촌놈, 못난 놈, 못 사는 놈. 그 기고만장해서 나는 최고야 하던 이상구가 완전히 그냥 뭐요? 그래서 그날 하나도 재미없었어. 그래서 빨리 집에 간다고 나와가지고 집에 가면서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서울에는 잘난 놈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나는 살아봐야 별 볼 일 없겠다. 그래서 나는
죽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옛날부터도 어릴 때부터도 가끔 가다가 사람은 왜 살지? 뭐라고 살지? 이제 이런 의문을 제가 떠올리다가도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와야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니까 그냥 그 답을 또 미루다가 그날 사람은 살아야 될 의미가 없는 존재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어. 왜? 사람 산다는 게 뭐야? 먹고 자고 뭐예요? 싸고 일하고 늙어가다가 병들면 죽어버리고 죽으면 땅에 묻혀서 흙돼버리고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흙돼버리고 흙되는 거 좀 빨리 되는 거 늦게 되는 거 차이밖에 없어. 그렇게 이제 생각이 딱 그러니까 갑자기 무선적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부정적. 인생에 대한 부정적 시각. 다. 근데 그것은, 그 생각은, 자고, 일어나서, 먹고, 일하고, 사실이에요, 안 해요? 사실이지. 사실이기 때문에 속아요, 우리 인간은. 사실이기 때문에 속는다니까. 그 사실 속에 들어있는 진실을 발견할 때까지 속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 뭐, 인생은 어차피 의미가 없는 거야. 죽지 뭐. 계속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내가 의사가 돼가지고 뭐 이거 뭐 그래서 뭔데 결국 죽는 거고 그렇죠. 그런 거야. 의사나 의사 아닌 사람이나 뭐 다 그렇게 살다가 죽고 흙돼버리는 거야.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야. 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파워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해요. 그 부정적인 파워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죽기로 했어요. 그런데 또 재밌는 현상은 뭐냐면 제가 이제 죽기로 결심을 했어. 산다는 게 아무 의미 없어. 죽는 것이 그게 더 현명한 판단이야. 라고 확고하게 생각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죽기로 결심을 하니까 기분이 또 괜찮더라고. 왜 괜찮은 줄 아세요? 뭐 공부해가지고 성공하고 먹고 잘 살라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 연세대학교 학생들 보니까 다 바보 같아 보여. 나같이 똑똑한 놈은 뭐요? 빨리 죽는 결정을 빨리 내린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경기고등학교 출신 그 친구 집에 가서 기가 팍 죽었던 것이 어떻게? 자식들 바보 같은 건데 말이야. 뭐 살아서 뭐 할래? 나는 이제 죽을 거야. 그 죽을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좀 잘나 보여.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잘나 보이니까 이제는 어떻게 죽느냐 이거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탁 죽으면 멋있게 죽어야지. 맛있게 죽어가지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동참들이 야 삼국의 새끼 멋있게 죽었네 이런 말을 듣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죽어서도 말을 듣고 이거 웃기잖아요. 인간의 생각이라는 게 웃겨요.
그 이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진실을 발견할 때까지는 이렇게 웃기다가 볼일 다 봐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맛있는 곳에 가서 멋있게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결정한 게 뭐냐면 양양 낙산사 의상대에서 동 그 절벽 뛰어내려서 동해 바다에서 탁 죽으면 내가 어떻게 거기서 멋있는 곳에서 죽었다는 것을 아는 친구들도 결국 후계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그래 가지고 이제 그때는 서울서 양양 뭐 온다는 건 이거는 너무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 그때 막 고속도로도 없고 막 그 대관령 고갯길로 올라가지고 꼬불꼬불 해가지고 버스를 타봐야 한 10시간 더 걸리고 그런 시절이었어.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일요일 날 간다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요일이 됐는데 독감에 걸렸어. 막 열이 나고 막 떨리고 막 온 몸이 쑤시고 막 이러다가 죽겠다 싶어. 그런데 죽으면 안 되는데. 죽기가 뭐예요? 싫어. 죽기가 싫다는 나와 나는 죽을 거야 라는 나. 나는 담배 절대 안 끊어. 담배가 내 낙이야. 인사 낙이야. 그런데 뭐예요? 끊기는 끊어야 돼. 이런 인간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독감에 걸려서 막 죽을 것 같아요. 이제 제 혼자서 생각해. 내가 왜 죽기가 싫지? 이렇게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진실을 찾는 거예요. 그래도 난 죽을 거야. 그렇게 되면 그는 자기가 자기를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진실의 나를 발견했느냐? 그냥 이 세상 사실, 이 세상 기준대로 그냥 살다가 그냥 갈 것이냐? 이제 이게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 독감이 이제 막 첫 3일간은 수, 목, 금,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되니까 좀 나아요. 근데 일요일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제가 깊이 생각해 봤어요. 인간이 왜 이렇지? 나는 분명히 죽으려고 죽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 옳은 게 왜 싫지? 왜 죽기가 싫은지를 답이 안 나와요.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유가 분명하게 섰어. 그런데 왜 뜬금없이 이렇게 독감에 걸리니까 갑자기 죽기가 싫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 제가 그때 위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자살 포기, 뭐 자살 취소 이게 아니고 자살 연기. 언제까지 연기? 이 살고 싶다는 강력한 욕구가 도대체 뭔지를 내가 모르고 죽어버릴 수는 없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살아야 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살고 싶다는 건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모순이야. 내 속에 그 사실과 진실의 모순이. 부잣집, 피아노도 잘 치고, 그 친구 때문에 제가 죽고 싶어졌는데. 그렇죠. 그때는, 그러니까 나는 잘난 것도 없고, 이제 죽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당연했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앞으로 살아있어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안 죽고 싶어. 이거 너무 모순이야. 그래서 이 모순이 해결될 때까지, 나는 섣불리 죽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살을 보류. 언제까지? 그 조건 없이, 그 무조건하고 살고 싶은 그 욕구가 왜 존재하는지. 그래서 저는 자살을 보류하고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제 마음을 확 바꿨어요. 그래, 하여튼 내가 앞으로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는데 자살을 다시 시도할 때까지는 잘 살자. 한번 착실히 공부도 하고 그래가지고 한번 의사가 돼서 살아보자. 살아가다가 내가 인생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면, 그리고 그 아무 조건 없는데 이유도 없이 살아야 되고 살고 싶은 그것이 어디서 오는, 도대체 그 정체가 뭔지 그거를 일단 밝혀보자.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고 술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미국 가서 벤츠도 사고. 그렇게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저보고, 야, 상구야, 부탁이 있다. 자기를 라스베가스 구경을 좀 시켜달래요. 라스베가스를. 근데 저는 라스베가스라는 데를 한번 가봤지만, 저는 안 맞아요. 왜? 담배 연기 때문에. 그 호텔 1층은 다 도박장이거든요. 뭐, 이런 방, 막 한 6개, 7개, 8개, 막 큰 홀에 막 담배 연기가 쫙 하고, 막 시끄럽고, 뭐, 도저히 뭐, 저는, 체질이 안 맞아. 근데 이제 친구는 라스베가스가 가고 싶대.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오래간만에 미국에 왔는데 상구한테 갔더니 상구가 이런 아름다운 곳을 데리고 가더라. 참 내 생에 잊을 수 없는 곳이더라. 이런 추억을 만들어줄 목적으로 제가 뭐라 그랬냐고 하면, 야, 라스베가스보다 훨씬 더 좋은 데가 있어. 거기를 내가 데려다가 구경시켜줄게. 그 이 친구 하는 말이, 진짜로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네요. 라스베가스는 상대가 안 된다. 그럼 가자.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 있다면 그걸로 가야지. 그래서 이제 그게 어디냐 하면, 여기에요. 아름다운 곳이죠. 폭포가 있고. 이게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요세미테 국립공원이에요. 야, 여기도 산불 나면 큰일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지금 캐나다에서 산불이, 와, 뭐 지구온난화는 더 빨리 되겠어요. 그렇죠. 지금 막 불 타가지고 지금 아직도 꺼지 못하고, 뭐, 천 군데 불이 났대요, 천 군데. 예? 건져서 비가 안 왔어.
그 카나다 그산 숲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거 정말 치명적이에요, 카나다. 그 뭐 여기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불 안 나란 법이 없어 지금. 지금 이 지구가 이 세상이 참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보시면 이 폭포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세요. 이게 관광버스예요. 관광버스 이건데 나무도 키가 크죠 그렇죠? 그 이제 차 올라가 보면 아 그래서 이게 또 헬리콥터 타고 올라가야 돼. 좀 멀미 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폭포라는 거는 개념이 달라. 이 높이가 여러분 1km, 1km 정확하게 975m. 이 가면요, 와 하고 막 너무 너무 아름답고 막 너무 너무 굉장히 막 우와 압도적이에요. 그럼 막 우와 사람들이 보고 막, 우와 유전자 켜져 안 켜져? 팍팍팍팍팍 켜집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이런 정말 이건 평생 한 번만 가봐도 잊을 수가 없는데 그 가본 때 그때를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도 유전자 켜져 안 켜져요. 그 생기는 영적 에너지예요. 시간이 그렇게 흘러도 저곳을 내가 30년 전에 가봐도 지금 생각하면 유전자 켜진다니까. 그래서 영적 에너지는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에너지를 우리가 많이 받아야 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할 수 있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잖아요. 그 우리의 뇌파를 40년 전에 가봤어요. 그때 와 했던 사람 알파파가 쫙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억이란 게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면서 살아야 돼. 그냥 돈 조금 들어도. 자, 그래서. 와, 이제 이거를 보여주려고 여기에 이제 데려간 거예요. 여기가 라스베가스보다 100배, 1000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예. 한 7시간 걸렸어. 예. 참, 미국은 캘리포니아 주 하나도 이렇게 관통하려면 7시간, 10시간 걸려요. 그래서 가서 이제 저는, 와! 하고 이제. 근데 내 친구는 내 뒤에 서서 보는 모양이에요. 그 친구도 막 조용해. 아무 소리가 없어. 와! 그래서 제가 하도 조용해서 조금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뒤로 보면서, 좋지? 이러려고 그랬는데, 이 친구 뭐 하고 있게? 안 좋아! 빨리 가자. 그래서 어디로 가자고?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도박 하는 데로, 데리고 가는 줄로 알았고, 여기는 잠깐 가는 길에 뭐예요? 들러서 가는 줄 알고 제가 보고 막 와 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는 담배 피우면서 기다리는 거야. 참 이렇게 다를 수가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라는 데가 여기야. 그래서 제가 너는 안 좋나? 그러니까 야 인마 바우에서 물 떨어지는 건데 뭐 그렇게 좋다고 난리를 치냐? 바우에서 물 떨어지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걸 사실이라고 그래요. 인생을 그렇게 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그렇게 보고 지나. 뭐 하루 세 끼 먹고 뭐 자고 뭐 그 뭐 사는 거지 뭐. 인생의 진실을 발견하지 못했어. 바위에서 물 떨어진 거. 틀림없네. 그렇죠. 바위에서 물 내려오죠. 그렇죠. 그러나, 거기 가서 보면, 와, 막 압도적이에요. 저는 저기를 막 여러 번 갔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러면 그 차이가 뭐예요? 꼭 같은 요세미테 폭포를 보고 한 사람은 진실을 보고 한 사람은 사실만 봤어. 그러면 진실과 사실의 요세미테 폭포에 대한 사실은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맞아. 그렇죠. 진실은 뭐예요? 아름답다예요. 그 요스미테 폭포의 아름다움 속에 있는 생기를 받는 거야. 이렇게 생기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기를 받고 사는 삶과 생기를 받지 않고 인생의 아름, 뭐가 아름다움인지, 인생의 아름다움, 이걸 모르고 삶.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이거를 보면서,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라는 입장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분명히 생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름답고 뭐고 무슨 상관이야? 그렇죠? 뭐 방에서 물 떨어지는 건데. 그 친구는 한국 돌아가서 뭐라 그러겠어요? 아, 상구 그 자식이 말이야. 7시간이나 운전을 해가지고, 라스베가스로 가자 그랬더니. 그 뭐, 산으로 들어가더니 뭐, 방에서 물 떨어지는 거 뭐, 그거 하나 보여주더라. 에? 라스베가스도 못 가보고 김새 그 얘기를 하면서 맨날 유전자 켜질까 꺼질까 그래서 꼭 같은 사건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과 부정적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라는 말은 그 사물의 진실을 보라는 얘기예요. 내 인생의 진실을 보라. 내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있죠. 예. 저도 무지무지한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것을 다 부정적으로. 산다는 게 그렇더라고. 막, 아, 죽을 고생을 했네. 산다는 것은 고생이야. 이래버리면 내 유전자 꺼져. 그 고통의 진실로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왜 죽는다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당연한데, 예, 당연한데, 아, 그 왜 갑자기 독감에 걸리니까 갑자기 살고 싶은지? 이런 그 의문이 탁 들었을 때 그것을 그 이유를 우리가 밝혀야 돼요. 밝히면서 아 이런 게 있었구나.
내가 아는 것만, 아는 사실만 가지고 내 목숨을 끊을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공식을 하나 제가 발표를 하면 자, 진실과 사실은 같지 뭐요? 않다예요. 같지 않다. 그러면 진실은 그 진실 속에도 뭐가 있어요? 사실이 있기는 있어요, 없어요? 네, 진실은 사실이기도 해야 돼. 거기다가 뭐가 더해져야 돼? 아름다움. 아, 아름다움. 그렇죠? 이게, 아, 아름답다. 예, 네, 아름답다. 이 아름다움이 바로 뭐예요? 힘, 에너지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인생은 아름답다. 참 의미 있다.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인생 속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의지력, 정신력, 그 분명히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돼. 정신력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돼요? 사랑 속에 생기가 있다. 지금 증명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증명하려면 뭘로 해야 돼? 기계로 해야 됩니다. 기계를 만들면 그건 뭐예요? 무슨 제품이 돼요? 전기 제품이야. 전기 제품으로 물리적 에너지를 사용하는 전기 제품으로 그 물리적 에너지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영적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근데 측정할 수 없다고 해서 없다, 이거야. 이게 바보 같은, 그게 내 본의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우리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인간으로서 있는 그 차원에서 그것이 최고로 높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인간이 측정을 못하면 그거는 없다. 그거는 이제 그런 거를 교만이라고 그래요. 인간적 교만. 그래서 내가 내 감각으로,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만, 그리고 그거를 그의 존재를 측정할 수 있는 것만 있다 라는 생각을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뭐예요? 사실의 노예가 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나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는 이 생기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생기가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생기가 있다. 아름다움도 생기죠. 그렇죠? 생기가 핵심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리가 아름다움을 찾아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게 측정 불가능이니까 이거 없다 그러면 진실과 사실은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러면 요세미테 폭포가 뭐가 돼 버려요?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돼 버려. 그런 눈으로, 그런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보면 그 사람은 어떻게 죽는 게 맞아. 그렇죠? 빨리 죽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면 자꾸 죽고 싶어요. 살아서 뭐하냐?
저는 그 자살을 보류하고 살면서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그렇게 살고 싶었, 그 독감 걸렸을 때 살고 싶었던 것이 그게 무엇일까? 그래서 그게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그게 무엇이었기에 제가 낙산사에서 뛰어내리지 않았을까요? 그게 이제 제가, 그러니까 저는 무슨 주의에 빠져서 살았던 거예요? 허무주의죠. 인생이란 것은 본질적으로 허무한 거예요. 맞지, 사실이 아니에요. 먹고 자고 싸고만 생각하면 허무주의지, 맞지. 이 허무주의로부터 탈출할 줄 알아야 돼. 아시겠죠? 허무한 것 같은데, 와, 이게 있구나. 여러분, 그거를 모르고 살면 항상 이 허무주의에 빠져 있으면 허무주의에도 자존심이 작용합니다. 허무할수록 더 자존감이 높아져요. 왜? 저 사람들은 저것도 저런 게 다 허무한 줄을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 바보처럼 보여.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 상대적으로 더 똑똑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참 속아요. 그래서 진리가 필요해. 진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 속에 뭐가 나와? 생기가 나오잖아요. 그걸 하면 와 내가 그 생기를 받으면 꼭 같은 상황인데도 내가 감동을 받고 와 생기가 넘치게 되고 그러니까 똑 같은 요세미트 폭포를 보면서도 이 친구는 하나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감각이 무뎌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그러니까 이런, 그런 사고를 하고 있으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저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맨날 짜증나고, 이 인생이란 게 참 짜증나고, 정말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처럼 계속 느껴지는. 그러다가 여러분 아름답다는 것을 다 깨달으면 아 참 놀래요. 와 이렇게 아름다웠던 것을 내가 이걸 모르고 살았네.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 그러면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도 이 아름답다는 것을 좀 느끼고 싶습니다. 이때까지는 참 뭐예요. 계산적으로, 수학적으로, 그것만 따지다가 아름다운 것이 뭔지를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하나님, 지금 제가 그 미국에 그 살 때 그 이제 뉴스타트를 하는 그 위마라는 위마 연구소라는 그 장소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 조그만 호수도 있고 그 호숫가에 하나님 내가 아름다움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도 끝나고 눈을 탁 떴는데. 내가 기도하기 전에 거기에 도착했을 때 그 호수와 기도가 끝나고 나서 호수가 다른 거야. 와,
이렇게 호수가 이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그러죠. 이 신앙 생활 속에서 영 안이 열린다. 그렇죠. 그러면 영적인 눈이 열린다고. 그 영 안이 열린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것을 원하고 기도를 하면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와서 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야 이렇게 아름다운데 내가 왜 죽어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착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갑자기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든 이유는 뭐예요? 그 하나님. 그래서 진선미가 다 합해지면 뭐가 된다고? 사랑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상구가 낙산사 가서 죽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죽지 말기를 바라는 것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 저는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신론자라고 차별되어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부어주고 있는 거야. 죽지 마. 죽지 마. 그래서 이제 독감에 걸려서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상구야 살아야 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낙산사 가는 것을 뭐요? 결국 막고 자살을 보류시켜 주셨다. 그 결론이 탁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바로 생기,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생기가 있잖아요. 그 생기의 역할이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니까 이 세상에 제일 중요했던 것이 돈도 아니고 뭐예요? 벤츠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고 결국 뭐예요? 생기였다.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생기였구나. 그러니까 유전자가 이제 팍팍 켜져요, 안 켜져요. 이야,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돈 잘 버는 미국 의사 생활을 어떻게 보다 이런 것을 사람들로 하여 깨우치고 생기를 줘서 생기를 받게 해서 질병이 회복되는 놀라운 것을 그 영적 에너지를 체험하는 하게 하는 그런 의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미친놈이란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이 미친놈아. 왜 의사를 관두니까 미쳤죠, 뭐. 그렇죠. 그리고 뭐 아름다운 산 속에 들어, 자연 속에 들어가서 뭐 환자들 데리고 뉴스타트 한다고 그랬었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환자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진선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그 사랑 속에 있는 진선미 속에 있는 생기를 이렇게 과학적으로 다시 정립을 해서 설명드리고 그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 그렇구나 생기를 받아야지 하시는 분들이 뭐예요? 암에 걸렸으면서 그거를 정말로 체험하시는 분들은 와 박사님 저는 암 걸리기가 뭐예요? 걸리기를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암에 안 걸렸으면 어떻게 이런 걸 배울 그리고 이런 거를 알고 싶고 이렇게 생기라는 것을 내가 직접적으로 내 유전자가 회복되는 것을 체험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가 이때까지 살았던 삶보다 정말 한 차원 더 높은 영적 차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왜? 사람들의 차원을 한 차원 높게. 이제, 정말, 그래서 우리가 육적 차원에서 무슨 차원으로 올라가라? 영적 차원으로. 그래서, 병은 육적 차원에서 병이 납니다. 아시겠죠? 그렇지만, 영적 차원으로 옮겨가면 그것을 예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불러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육적 차원에서 영적 차원으로 올라가셔서 우리 모두 놀라운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